할렐루야. 아멘. 주일 사부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아멘. 우리 앞뒤 좌우분들에게 참 잘 오셨습니다. 우리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봄비와 같은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히 내리시기를 우리가 기대합니다. 그런 말 함께 주님 앞에 예배하며 기도하며 주님 앞에 예배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정말 주님의 은혜 주님의 날에 정말 주님 전에 또한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이 아침 우리를 인도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예배를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 찬양 중에 또한 말씀 중에 예배 중에 주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완전하신 나의 주님 경배합니다. 아버지
Love.
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크신 은총이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에 충만하시길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 방송 프로젝트 하나가 조금 문제가 생겨서 이쪽으로 주로 보셔야 되겠습니다. 네. 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를 해주시죠. 봄비처럼 당신을 촉촉이 적셔드리고 싶어요. 이렇게. 다른 집 아저씨한테 말씀 잘못하셨다면 뭐 해달라. 네. 내리는 봄비처럼 주님의 은혜가 우리들의 영혼을 촉촉히 적셔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를 사모하여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우리 성령님의 충만한 임재가 있으시기를 또한 축원드립니다. 주님 얼굴 뵙고 주님의 얼굴의 빛으로 우리의 영혼이 힘을 얻고 새로운 용기로 충만하게 되는 예배 되기를 또 축복합니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들의 신앙 고백을 하심으로 주님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완전하신 나의 주님, 완전하신 Oh,
시간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 주님께 참회와 간구의 기도를 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의 영혼 깊은 곳에 숨겨진 온갖 더러운 죄와 악을 남김없이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정결케 하시고 깨끗게 하시는 주님의 그 보혈의 은혜를 힘입을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을 닮고자 하는 우리 마음의 깊은 소원을 주님 앞에 모두 아뢰고 주님의 뒤를 쫓아가는 우리 모든 제자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드리겠습니다. 이런 제목으로 함께 기도드리며 나아갑니다. 나곤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세상 모든 인류를 위하여 존귀한 보혈을 흘려주신 우리 주님의 아름다우신 이름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우리를 위하여 그 고귀한 보혈을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우리들의 모든 지난 한 주간의 죄악을 고백하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겸손하게 우리 자신을 낮추지 못하고 교만한 마음으로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지 못하고 내가 주인 되려 했음을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게 고통을 준 이들을 용서하지 못하고 미워하였음을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으며 하나님을 닮아가는 자녀가 되기보다 고집과 욕심으로 사는 어리석은 인생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게 되어 예배하기 합당한 자녀가 되게 해주시고 주님의 얼굴에 빛을 배웁기 부끄럼 없는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사랑과 은혜의 주님, 우리 교회를 사랑하여 주시어서 40년 동안 축복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이제 또 새로운 시대를 열기 위하여 귀한 일꾼을 세우는 축제를 오늘 허락해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꾼들을 많이 세우는 축제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 교우들이 기뻐하며 세우는 축제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택하신 그 은총으로 말미암아 모든 이들이 감사 찬양하는 축제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지난 주간 IT 선교 답사팀이 모든 일정을 은혜 가운데 마치고 건강하게 돌아오게 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인도하신 손길 가운데 있었음을 고백하오며 주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그들이 뿌린 사랑과 복음의 씨앗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두어 그 땅을 생명의 땅, 축복의 땅, 은혜의 땅으로 변화시키는데 쓰이게 하여 주옵소서. 그 땅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오는, 복음의 계절이 오는 복된 땅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여름 엘살바도르와 아이티와 오마기 선교를 준비하고 있는 이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모든 선교 부원들과 선교 지원자들을 주님 축복해 주시어서 지금부터 기도로 준비하며 성령 충만함으로 준비하며 겸손히 주님의 뜻을 헤아림으로 잘 준비하여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하신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주께 영광 돌려드리는 모든 일꾼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주님, 우리 교회에 새가족들이 많습니다. 주님 보내주신 새가족들 사랑과 믿음으로 잘 섬기고 정착시키게 도와주시고 새가족 교육을 비롯한 모든 과정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어서 한 영혼도 잃지 않고 건강하고 충만하고 헌신된 제자로 양육하여 하나님 나라의 일꾼 되기까지 함께 쓰임받는 은혜가 모든 새가족들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때마다 주님을 섬기는 찬양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아름다운 음성으로 주님의 존귀하신 이름을 높여드릴 때에 큰 기쁨 받아주옵시고 모든 성도들의 마음에 크나큰 은총이 함께 임하는 은혜 있게 해 주옵소서. 예배를 사모합니다. 예배 가운데 임하시는 주님의 얼굴 뵙기를 원합니다. 말씀하여 주시고 기도를 들어주시고 찬양을 기뻐 받아 주옵소서. 주의 자녀들에게 하늘로부터 임하는 거룩한 은혜와 권능을 부어주시옵기를 간절히 구하오며 우리를 위하여 생명을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8장 5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8장 5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5절을 자매님이, 6절을 형제님이 읽고 11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자매님부터 시작.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매 사울이 그를 군대의 장으로 삼았더니 온 백성이 합당히 여겼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더라. 무리가 돌아올 때에,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쇠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리매 그가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 앞에서 두 번 피하였더라. 아멘. 지난주에 어느 구역 모임에 갔다가 비즈니스를 하는 한 교우로부터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구직을 하는 청년들에게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데 이 청년들이 회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청년들이 면접관 앞에 가서는 대단히 바르고 열정적인 모습을 보여주지만 그 자리를 나와서 대기실에 기다리는 동안에는 흐트러진 모습을 보이는 이들이 대단히 많다는 것입니다. 인사과의 직원들이 이제 준비를 시키려면 뭐 자 지원자들 이렇게 이렇게 해 주십시오, 또 뭐를 좀 지켜 주십시오 이렇게 요청을 하면 면접관 앞에서 그렇게 바르고 성실해 보이던 직원들이 인사과 직원들의 말은 잘 듣지 않고 제멋대로 행동하고 또 흐트러진 이상한 행동을 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렇더라는 것입니다. 이 경우 인사과 직원들은 면접하던 자리와 그 대기실에 있는 모습이 다른 일꾼들은, 다른 그 젊은이들은 뽑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런 친구들은 채용해 놓으면 상사의 말은 좀 듣는 척 하지만 동료나 선후배와 조화를 이루지 못해서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가 왕왕 있다는 것입니다. 대기실에서는 셀폰을 꺼주십시오 이렇게 요청을 드려도 안 끄기도 하고 못 끄기도 하고 이해합니다. 괜찮습니다. 아, 젊은이들이 기업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지 몰라서 헛수고를 하는 경우가 왕왕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원리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도 그대로 적용이 된다고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으로 쓰임받고자 합니다. 그런데 정작 하나님 나라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이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이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모른 채 그저 자신이 생각할 때 중요한 것들을 많이 준비하면 하나님 나라에서도 귀하게 쓰일 수 있지 않는가 하고 착각을 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먼저 알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은 능력을 보고 사람을 쓰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있어서 인간의 능력은 다 거기서 거기입니다. 50보 100보입니다. 좀 똑똑하나 덜 똑똑하나, 좀 여유가 있으나 없으나, 좀 사회적 지위가 있으나 없으나 하늘에서 비행기로 가며 보면 1층 집이나 2층 집이나 모두 성냥갑처럼 보이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은 무엇을 보고 사람을 쓰십니까?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태도입니다.
마음가짐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attitude,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을 대한 그 태도가 더 중요한 것이죠. 그 사실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유명한 두 명의 왕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사울과 다윗입니다. 사울은 지는 해라면 다윗은 떠오르는 해입니다. 사울의 인생은 침몰하고 있다면 다윗의 인생은 떠오르고 있습니다. 두 사람의 운명이 서로 엇갈리는 이 자리에서 왜 사울은 버림받았고 다윗은 쓰임받았는지 그 비밀을 알게 되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섬기는 그 이유, 그 비밀을 배우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이것은 참 오늘 의미가 있다고 하겠는데 오늘 우리가 다 알다시피 장로 증선 투표가 있기 때문입니다. 굳이 오늘 장로로 세워지는 이들뿐 아니라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부름받은 우리 모두들이 알아야 되고 배워야 하는 하나님의 일꾼을 쓰시는 원칙,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이 누구인가 하는 이 원칙을 배워야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어떤 일꾼을 쓰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시는 일꾼의 자질이란 무엇인가요? 그 첫 번째로 하나님은 스스로 낮추는 일꾼들을 쓰십니다. 하나님은 스스로를 높이는 일꾼들을 쓰지 않으십니다. 오늘 본문 8절과 9절을 보십시오. 이 본문은 군대 장관이 된 다윗이 전쟁터에서 블레셋을 크게 물리치고 그의 주군인 사울을 모시고 돌아오는 승전 행진의 장면입니다. 이 장면에서 그만 인기가 치솟는 젊은 이 다윗 장군에 대한 백성들의 애정이 너무 크게 드러나는 바람에 사람들이 찬양하기를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고 노래한 것이 그만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사울은 격분한 것이죠. 8절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심히 노했다. 그냥 화가 난 정도가 아니라 얼굴이 울그락불그락하고 막 소리를 지르는 통제할 수 없는 정도가 된 것이죠.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사울은 이 노래를 듣고는 다윗을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윗의 인기가 저렇게 치솟으니 이제 그가 쿠데타를 일으켜서 내 자리를 빼앗을 경쟁자가 되지 않겠느냐라고 염려하기 시작한 것이죠. 그것이 격분으로 나타났습니다. 9절을 보면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주목하였다라는 말이 사울의 다윗의 얼굴을 계속 보고 있었다 이런 말이겠습니까? 더 깊은 의미가 거기에는 있는 것이죠. 사울이 가진 그 격분, 분노의 마음으로 다윗을 계속 지켜봤다는 것입니다. 이제 예전처럼 다윗을 보는 것이 편하지 않습니다. 보면 볼수록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다윗을 보면 막 가슴이 뛰고 얼굴이 붉어지고 그 분노를 주체할 수가 없는 수준으로 점점 그의 태도가 변해갔다 하는 그런 의미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사울은 왜 그 이야기를 듣고 격분하였습니까? 이 왕좌가 자신의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능력으로 자신의 힘으로 쟁취한 것이고 자기가 지켜가야 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내 것을 빼앗으려고 한다고 생각하니까 분노가 생기는 것입니다. 사울은 자기 스스로를 높이는 사람의 전형입니다. 자기 스스로를 높이고 자기가 자신의 것의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의 전형적인 모습이지요. 그에 비해서 다윗은 자신이 스스로를 높이지 않는 다른 이들에 의해서 높임을 받게 되는 그런 사람의 모델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읽은 본문 8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오죠.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지혜롭게 행하매
다윗의 삶의 특징이 바로 이것입니다. 다윗에게는 자신의 자리를 보존하거나 더 높은 자리로 올라가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사소한 것입니다. 다윗에게 중요한 것은 그가 어느 곳에 가서 어떤 일을 맡든 그 일을 지혜롭게 성실하게 책임있게 묵묵히 잘 감당해내는 것입니다. 이런 일꾼을 데리고 있는 오너는 아주 행복하죠. 이런 직원을 데리고 있는 사장은 아주 가슴이 뿌듯합니다. 이런 제자를 데리고 있는 스승은 아주 행복하겠죠. 아직까지 사울과 다윗의 관계가 틀어지지 않은 때인지라 사울이 그런 다윗이 예뻐서 그를 승진시키고 시키고 시키다가 결국은 군대의 장관으로 삼았습니다. 국방부 장관, 합동총연합사령관 뭐 이 정도 되는 고위직에 다윗을 올렸는데 거기에 대한 백성들과 신하들의 반응을 보십시오. 백성들이 이를 다 합당하게 여겼다. 신하들이 이를 다 합당하게 여겼다. 아, 다윗이라면 저런 직책을 감당할 만한 사람이야. 그가 예전에 장교 때 했던 행실을 봐봐. 그가 이전에 중대장 할 때, 대대장 할 때, 연대장 할 때 그 부대를 얼마나 잘 지휘하고 책임 있게 성실하게 묵묵히 자기 일을 감당했는지 봐봐. 저런 사람이라면 군대의 장관을 해도 충분히 할 사람이야 라고 인정을 해줬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스스로가 스스로를 높이는 사람이 아니라 다른 이들이 그를 높여주었던 것이죠.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스스로를 높이는 사람을 쓰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다른 이들이 높이는 사람을 쓰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모든 일꾼들은 그 스스로가 스스로를 높이려 하지 않고 하나님에 의해서 혹은 다른 이들에 의해서 높임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바로 이것을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스스로를 높이려 하면 할수록 점점 하나님에게 쓰임받기 힘들어져 갑니다. 스스로를 낮추려 하면 할수록 하나님이 쓰시기에 점점 적당한 합당한 인물이 되어가는 것이지요. 제가 예전에 한번 세어보았더니 제가 전도사 시절부터 섬긴 교회가 한 6개 정도 됩니다. 그 교회들에서 예외 없이 임직자 투표 때나 혹은 재직 임명 때가 되고 나면 지나고 나면 이제 목사를 찾아와서 이런저런 원망을 하는 이들이 나타납니다. 목사님, 내가 뭐가 부족해서 나는 안 되고 그 사람은 됩니까? 내가 뭐가 부족해서 나는 임명 안 하고 그 사람은 임명합니까? 그러면 목사는 잘 위로해서 다독여서 돌려보내지만 속으로 하는 대답은 바로 이것입니다. 바로 이 모습 때문입니다. 바로 이 모습 때문입니다. 내가 왜 안 되느냐고 하는 그 모습 때문에 그 모습을 가지고 만약 그 직분을 맡게 되면 나니까 된 거라고 하는 말로 바뀌는 거예요. 나니까 이 자리에 올라온 거고 나니까 이걸 맡겨주신 거라고. 그러니 내 말을 들으라고, 내 뜻대로 하라고, 내 생각대로 해야 된다고 고집을 부리게 되는 것이죠. 유세를 부리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런 것 때문에 지금 세우지 못하고 계신 것입니다 라는 말이 여기까지 올라왔다가 들어갑니다. 어떤 때는 하고 또 어떤 때는 못합니다. 관계가 되면 하지만 관계도 안 되는데 했다가 시험에 들게 할 것 같아서 못할 때도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지 못하는 이유가 됩니다. 스스로를 높이려 하면 하나님이 쓰시지 못합니다. 물론 우리는 생각해보면 내게 그만한 자격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 사람들은 내가 적임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대학교 3학년 때 제가 속해 있던 기독학생회에서 임원 투표를 했습니다. 저는 2학년 마치고 이제 3학년 때 군대 가기로 이미 계획을 세워놓았기 때문에 임원 후보로 나서지 않는다고 말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선거 전날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회장이 될 것 같은 거예요. 다 저를 찍을 것 같은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저 말고는 적임자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회장 형을 찾아갔습니다. 형, 고민이 생겼습니다. 제가 군에 가야 되는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일 다 저를 찍을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좋지요? 그 선배가 제 등을 이렇게 두드리면서 도하나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모르니 군대에 가는 게 어떻겠니? 그 순간 그 선배의 말의 본뜻은 도하나 꿈 깨고 군대 가려무나. 제가 그 뜻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꿈이 깼습니다. 신기하죠? 그 선배하고 헤어져서 오는데 내일 내가 어떻게 내가 회장이 될 거라는 생각을 했을까?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꿈이 확 깨는 겁니다. 우리는 모두 생각해보면 내가 적임자입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가 속마음을 들여다볼 수 있는 사람이 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내 마음속에 있는 여러 가지 행동의 선한 의도만 계속 봅니다. 그러니까 나에게는 점수가 굉장히 높게 평가가 되는 것이죠.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속마음을 알 길이 없기 때문에 그 행동만 가지고 평가를 하고, 그리고 우리는 다른 사람의 약점과 허물을 보는 탁월한 은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마다 기가 막히게 문제를 집어내요. 저 사람은 이게 문제고 저 사람은 이게 문제고 이 사람은 저게 문제고, 그렇게 점수 매기면 하나도 자격 있는 사람이 없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 내리기를 객관적으로 볼 때 나밖에 없어 가 되는 것이죠. 그 객관이 얼마나 주관적인 편협한 생각인지를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자격 있다 생각하는 순간 하나님 앞에서는 자격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스스로 자격 있다 생각하는 사람을 쓰지 않으십니다. 쓰면 문제가 돼요. 쓰면 문제를 일으켜요. 하나님은 자격 없다 하는 자를 쓰시는 거예요. 왜 나를 하나님이 쓰려고 하실까? 의문을 가지는 사람을 주님은 쓰시는 거예요. 왜? 그래야만 하나님이 당신의 뜻대로 이끌 수가 있으니까요. 자격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세워놓으면 하나님 뜻보다 자기 뜻이 더 중요한 거예요. 왜? 내겐 자격이 있으니까. 나만큼 아는, 나만큼 바르게 판단하는 사람이 없는데 왜 내 뜻대로 안 되냐는 거죠. 오늘 우리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 진리를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자격 없음을 깨달을 때에, 그래서 우리 스스로를 더욱 낮추려고 하면 할수록 하나님이 우리를 더욱 쓰신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우리 자신을 낮추는 모든 주님의 일꾼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두 번째 일꾼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는 이입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게 일하시는 당신을 신뢰하는 이를 일꾼으로 쓰십니다. 왜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낮추어야 한다고 방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도 알고 여러분도 알다시피 우리는 다 이기적이고 자기밖에 모르고 자기가 세상에서 제일 잘난 줄 아는 존재들인데 어떻게 우리 자신을 낮출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보이지 않게 일하시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이 있을 때에만 가능한 일입니다. 다윗은 그의 생애에 두 번이나 사울에게 복수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가 도망자로 쫓겨다닐 때에 한 번은 동굴에서 또 한 번은 사울의 진영에서 밤에 그의 목을 자를 기가 막힌 절호의 기회가 생겨서 그의 부하들이 다윗이여 명령만 내리시면 내가 사울의 목을 잘라다 바치겠습니다 라고 다윗에게 요청을 했지만 다윗은 두 번이나 다음과 같은 이유를 들어서 그 요청을 거절했습니다. 사무엘상 26장 11절을 보면 다윗이 그때 거절한 이유를 이렇게 밝힙니다.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하고. 무슨 뜻입니까? 여호와의 기름 부은 자를 내가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신다. 이 말은 여호와께서 세운 일꾼은 여호와께서 알아서 하신다 그 뜻이에요. 심판자가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판단하시는 이가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그를 심판해서 거꾸로 뜨리시든 세우시든 그건 하나님의 결정이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그걸 하려고 하면 월권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면, 하나님의 하실 일을 우리가 직접 하려고 하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심각한 월권으로 그분에게 말도 할 수 없는 물에 신성 모독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남편 위해서 저녁 준비한다고 열심히 밥하고 있는데 갑자기 옆집 아줌마가
불쑥 부엌에 들어오더니 막 비키세요. 제가 밥 해드릴게요. 그리고 막 요리를 준비해요. 여러분 기분이 어떠시겠어요? 이 여자가 지금 머리에 꽃 꽂았나? 아니 그건 말도 안 되잖아요. 왜 남의 여자가 와서 내 남편 밥을 준비를 해요? 불쾌하기 이를 데 없겠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면 하나님이 불쾌하신 거예요. 하나님 일하시는 거 보고 있으니까 속 답답해서 못 견디겠습니다. 내가 나가서 가르쳐 줄게요. 내가 나가서 바로잡을게요. 내가 결정해 줄게요. 내가 심판할게요 라고 나서면 하나님이 불쾌하신 거예요. 아니 야 내가 하나님인데 네가 해버리면 나는 뭐하냐. 구경하세요. 구경.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대신하려고 하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키웁니다. 일으키는 거예요. 문제거리를 더 만들어내는 거예요.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나서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아이케아에서 책상 하나를 사와가지고 조립을 한다고 매뉴얼 펴놓고 뭐 하고 있는데 형아 갑자기 아빠 내가 도와줄게 그리고 막 달려오더니만 막 자기가 나사를 쥐고 뭐 여기저기 막 끼워요. 그걸 보고 사랑이가 아빠 나를 도와줄게 그러고는 나를이 아니고 내가 임마 아빠 내가 도와줄게 그리고 또 사랑이가 그걸 막 자기가 뭐 오빠 보고 끼워요. 그럼 그 아이들이 만든 책상이 어떤 모습일까요? 이게 만드는 게 아니라 다 엉뚱한 데 꽂아내서 그거 다 뽑는 게 더 시간이 많이 걸려요. 내 아이만 아니면 그냥 아니야 아빠 갈게 아빠 갈게 내가 도와줄게 도와주는 건지. 하나님 일을 우리가 대신하려고 하면 일을 망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가지신 지혜를 갖지 못했어요. 하나님이 가진 판단력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복음서에 보면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에서 종들이 주인에게 가라지가 자랍니다 가라지를 뽑을까요? 뽑지 마라. 너희가 뽑다가 알곡까지 뽑을까 염려가 된다. 그러면 그 가라지는 어떻게 합니까? 추수 때 아버지가 다 치셔서 알곡은 곳간에 가라지는 불에 태워서 정리하실 것이다.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하나님이 다 와치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고 그게 초조하고 답답하고 못 견디겠으면 그 와치하시는 하나님에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당겨지도록 하나님의 일이 더 뜻대로 잘 되도록 기도하라는 거죠. 우리가 그걸 하나님 하실 일을 대신하려고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다윗은 그걸 알았던 거예요. 다윗은 자기가 심판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심판주의 자리에 자기가 올라가려고 하는 어리석은 짓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보이지 않지만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을 때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누구를 쓰십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을 신뢰하는 일꾼들을 쓰는 거예요. 억지로 결과를 만들어내려고 하면 내 뜻을 관철시키려고 하면 정도를 벗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꾸만 억지를 쓰게 되는 거예요. 무리수를 두게 되는 거예요. 그럼 문제는 커지는 겁니다. 다윗이 알았던 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가장 느려 보이지만 가장 빠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가장 어리석게 보이지만 가장 지혜롭다는 것입니다. 내 방법이 가장 빠르고 가장 좋은 것 같지만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일을 망친다는 것을 다윗은 알았던 것이죠.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보이지 않지만 일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은 복수하지 않는 일꾼입니다. 여기에 복수하지 않는다는 말은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일꾼을 말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9절과 9절에서부터 1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 날 후로 다윗에 대한 다윗의 인기가 치솟는 것을 확인하고 질투에 사로잡힌 그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습기찬 감정을 품고 있으면 죄의 곰팡이가 핍니다. 사울은 지금 분노와 시기를 마음에 품고 다윗을 계속 지켜보고
다윗을 점점 증오하는 단계까지 이르릅니다. 곰팡이가 피기 시작하는 겁니다. 빨리 어느 순간인가 깨닫고 여기에다가 해를 비춰서 그 곰팡이를 다 죽여야 되는데, 여러분 곰팡이나 병균이 생기는 섬이불은 우리 선조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햇빛에 날려서 말려서 뽀송뽀송하게 만들었죠. 그래서 주님이 노를 품때 뭐하기까지는 품지 마라, 해질 때까지는 품지 마라 그랬어요. 왜? 해지기 전에 은혜의 빛으로, 말씀의 빛으로, 주님의 얼굴에 그 영광의 빛으로 우리의 영혼을 비추어서 뽀송뽀송하게 깨끗하게 다시금 소독하라는 거예요. 소독하지 않고 그걸 계속해서 그 분노, 증오, 미움, 시기, 원망을 품고 잠들면 어떻게 됩니까? 잠자는 동안 거기 죄의 곰팡이가 피는 거예요. 그게 하루, 이틀, 사흘, 날이 되면 돌이킬 수 없이 곰팡이에 뒤덮여서 나중에는 곰팡이만 걷어낸다는 게 불가능합니다. 곰팡이가 살짝 폈을 때는 그걸 싹 걷어내면 밑에 빵이고 뭐고 그 자리에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나중에 오래 지나면 곰팡이를 뜯다 보면 빵이 하나도 남는 게 없어요. 음식이 남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곰팡이와 빵이 혼연일체 완전한 합일이 되는 거죠. 우리의 영혼이 죄의 곰팡이가 피기 시작할 때 빨리 은혜의 빛 앞에 나가서 그 빛을 비추어 소독해야 됩니다. 빨리 하면 괜찮아요. 빨리 하면 쉽게 돌아와요. 그런데 오랫동안 이게 몇 달, 몇 년이 되면 심지어 어떤 경우는 10년, 20년, 30년씩 그 묵은 감정의 덩어리를 품고 곰팡이가 뼛속까지 스며들도록 내버려 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는 더 이상 분리가 안 될 정도로 곰팡이에 뒤덮여버려요. 그런 경우를 얼마나 자주 보는지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남편에게, 아내에게, 부모에게, 형제에게, 동료에게, 교우에게 가졌던 그 습기찬 감정이 주님의 빛 앞에 나가지 않기 때문에 나중에는 곰팡이로 뒤덮여서 떼낼 수 없는, 치유가 되지 않는 그런 지경까지 이르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요. 그래서 우리는 아침마다 저녁마다 주님 앞에 무릎 꿇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분의 은혜의 빛이 날마다 우리의 영혼을 소독해서 뽀송뽀송하게 유지시켜 주지 않으면 우리는 그 죄의 곰팡이를 우리도 모르게 키울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사울이 그런 상태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10절을 보면 그 결과가 다음과 같이 나타나죠.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리며, 여기서 깨달아야 되는 것은 악령이 사람을 미치게 만드는 이, 이거는 뭐 막 이렇게 뭐랄까요, 머리에 꽃 꽂은 사람에 대한 표현이 아닙니다. 악령이 임하는 걸 가끔씩 느껴요. 저도 이렇게 혼자 운전을 하고 가다가 옛날에 무슨 일이 생각나는 거, 어? 가만히 있어, 내가 그런 말을 듣고 내가 가만히 있었나? 이야, 이거 내가 바보네, 이거. 가만히 있으면 안 되지. 보자. 언제 한번 기회가 오면 백어택을 내가 해서 갚아줘야지. 그 순간 얼굴이 확 달아오는, 악령이 막 들어오는 걸 느껴요. 맞아, 김도환, 네가 그때 바보같이 당하고 있었으니 그 그래서 되냐? 네가 그래도 명색이 담임 목사인데, 야, 참지 마라, 참지 마. 악령이 들어와요. 그래서 말을 해요. 여기 귀에다 대고. 차에 찬양 테이프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때 운전을 하고 하다가 기도를 합니다. 주님, 지금 누가 제 귀에다 대고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누가 제 마음에 대고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악한 사단아, 물러가라. 성령님 오셔서 저를 사로잡아 주옵소서. 성령님이 오셔요. 그러면 오셔서 제가 어떤 얼마나 무서운 생각을 하고 있는지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김도환, 너는 나의 소유다. 그런 악한 생각으로 너의 마음을 더럽힐 자녀가 아니다. 성령님이 오셔서 저를 깨워주시는 거예요. 정신을 차리게 해주시는 거예요. 빛으로 그 죄의 곰팡이를 죽여주시는 거예요. 그 분노에, 증오에, 음란에, 탐욕에, 허영에, 시기에, 미움에 곰팡이들을 죽여주시는 거예요. 근데 사울은 그 주님과의 동행하는 센스를 잃어버린 거예요. 처음 주님께 선택받을 때 그 겸손했던 사울이 어디로 갔는지 사라져버리고, 이제는 자기 자리를 보존하기 위해서 바둥바둥 떨고
젊은 다윗에게 시기와 분노로 사로잡혀 밤새 잠도 못 자고 이 다윗 놈을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하는 그런 존재로 전락해버린 거예요. 악령이 지나가다가 오늘은 누구한테 들어가 볼까? 사울한테? 이게 아닙니다. 사울이 계속해서 죄의 곰팡이를 피우고 있으니까 악령이 들어와 살기 좋은 마음의 상태가 마음의 집이 거기 있다는 걸 발견하고 가는 거예요. 냄새를 맡고 오는 거예요. 냄새를. 바퀴벌레가 그냥 지나가다가 오늘은 어느 집 가볼까? 이 집 가는 게 아니에요. 그 집에 음식물이 썩고 있는 게 냄새가 나니까 가는 거예요. 쥐가 그냥 지나가다가 오늘은 저 담임 목사 집에 가자 먹을 게 많으니까 그게 아니에요. 냄새가 나니까 오는 겁니다. 쥐를 없애려면 바퀴벌레 없애려면 음식 쓰레기를 빨리빨리 처리해버려야 돼요. 집에 그런 게 남아 돌도록 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사울이 왜 망했냐고 왜 지금 악령에 사로잡히냐고요. 밤새 며칠 동안 몇 달 동안 몇 년 동안 다윗만 보면 분노하는 그 감정 시기하는 감정을 품고 지금 사는 거예요. 사울의 인생 질투는 나의 힘 질투와 더불어 살리라 오 아름다운 질투여. 여러분 질투가 얼마나 달콤한 감정인 줄 아세요? 매운 음식을 먹을 때 탁 쏘는 그 어떤 맛에 중독되면 막 싱거운 음식 못 먹는 것처럼 질투에 중독되면요 밍숭밍숭한 마음 생각으로 제정신으로 못 삽니다. 하루가 그냥 심심해요. 마약 중독된 것처럼 질투에 사로잡혀야 다시 막 아드레날린이 분비되면서 정신이 번쩍 드는 거예요. 커피 마신 것처럼 질투에 중독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령이 들어오는 거예요. 지나가다가 여기 이상한 쾌쾌한 냄새가 나네. 그리고 사울을 보니까 그 마음에 분노와 시기가 막 곰팡이가 범벅이 돼가지고 자기가 살기 좋은 집이 된 거예요. 그래서 악령이 들어와서 사울이 어떻게 됩니까? 사울의 상태가 영적 상태가 완전히 침몰해버리죠. 본문 10절을 다시 보면 그가 집 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정신없이 떠들어댄다는 말이 뭔가요?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고 막 떠들어대는 거예요. 다윗 이 XX 이 도그의 자손 같은 18줄 선 이 놈 같은 온갖 욕 그거죠. 저주예요. 욕설이에요. 다윗만 보면 막 욕설이 나고 밤새 다윗을 막 증오하다가 아침에 다윗이 나와서 수금 타는 거 보면 막 죽이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다윗에게 완전히 증오에 사로잡혀 사는 스티븐 코비의 성공하는 사람들의 일곱 가지 법칙이라는 책을 보면 사람들을 살게 하는 그 동력, 에너지원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증오가 있습니다. 증오. 증오의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고 거기 설명하고 있어요. 지금 사울이 그 상태에 사는 거예요. 다윗을 증오하는 힘으로 사는 거예요. 하루 종일 딴 거는 생각도 안 나요. 그냥 뭐 마약과 같은 것입니다. 사울을 그렇게 다윗을 저주하다가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이 다윗은 지금 뮤직 테라피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시간이 없어 읽지는 않았지만 사울이 우울증에 시달릴 때마다 다윗이 수금을 타면 그 음악 소리에 사울의 머리가 상쾌해졌다 그랬어요. 다윗이 자신을 위해 음악을 타고 있는데 그 다윗을 죽이려고 사울의 손에 마침 창이 있는지라. 11절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의 앞에서 원, 투, 두 번 피하였더라. 두 번 피하려면 원, 투 이렇게 두 번 피했다. 바로 여기에서 다윗이 다윗된 이유가 등장하는 겁니다. 다윗이 누구입니까? 골리앗을 죽이고 일약 스타가 된 군인이에요. 군대 장관을 지금 역임하고 있습니다. 다윗을 따르는 군인들과 백성들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어요. 마음만 먹으면 나한테 이 미친 왕이 창을 던져? 내가 자기를 위해서 목숨 걸고 전투해서 싸운 날이 몇 날인데 그 창을 뽑아서 사울에게 던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 나라를 바로잡자. 그리고 군사를 일으키면 다윗에게 눈과 같이 들러붙을 군인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모르긴 해도 성경이 말하진 않지만 행간을 읽어보면 엄청나게 많은 군인들이 다윗을 찾아와서 그를 유혹했을 겁니다. 장군님, 지금 미친 왕이 다스리는 나라가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장군님 같은 분이 이럴 때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깃발을 드십시오. 제가 장군님 앞장서서 목숨을 걸고 이 나라를 바로잡는데 한 목숨 불태우는 횃불이 되겠습니다. 이 말 듣고 전부 총선에 나오는 거예요. 패가 망신한지도 모르고. 여러분 총선 그 이번에 한국에서 끝났는데 브로셔 같은 거 선거 때마다 보면 한 사람 뽑는데 왜 10명 20명씩 나올까 궁금하시죠?
이 사람들은 다 자기가 된다고 생각하고 나오는 걸까? 궁금하시죠? 그 사람들은 된다고 생각합니다. 옆에 와서 아이고 이 당도 안 되고 저 당도 안 되고 선생님 같은 분이 안 나서면 지금 이 우리 구는 희망이 없어요. 그러면 그런가? 나 같은 사람이 나서야 되나? 세 번만 들으면요 그게 자기 생각이 돼버려요. 정말 내가 될 줄 압니다. 뭐 안 그런 분도 물론 있겠지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많은 경우 그렇게 유혹을 받아 나왔다가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패가망신하는 경우도 많이 봤습니다. 왜 다윗에게 그런 말이 없겠습니까? 그런 유혹이 없었겠냐? 장군님이 뭐 하시는 겁니까? 지금 장군님 같은 분이 나서 이 나라를 바로 잡아 주셔야지요. 그러나 다윗은 창을 뽑아 사울에게 던지는 대신 그 자리를 피했다고 그랬습니다. 도저히 그 앞에서 더 피할 수 없는 상황이 되자 아예 광야로 도망을 쳐버렸습니다. 왜요? 그 이유는 우리가 아까 두 번째 이유에서 살펴보았죠. 하나님이 일하시고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할 수 없다는 생각인 거죠. 이것이 다윗을 다윗되게 한 것입니다. 만약 다윗이 그때 창을 뽑아서 사울에게 날렸다면 그 미친 왕 하나 제거하는 게 일이겠습니까? 명분도 있잖아요. 왕이 지금 미쳐가는데 나라를 바로잡는 것을 이 군인들이 안 하면 누가 하는 거냐, 해야 되는 거냐고요. 명분도 있잖아요. 그랬으면 그는 쉽게 왕이 되었겠지만 10년을 넘게 광야를 헤매며 도망자 생활을 하는 비참한 젊은 시절을 보내지 않아도 되었겠지만 쉽게 지름길로 간 것처럼 보였겠지만 그는 제2의 사울이 되어서 인생을 끝내고 성경에는 그의 이름이 기록될 일이 없었을 것입니다. 왜요? 왕을 죽이고 왕이 된 사람이 또 다른 제2, 제3의 쿠데타 장군 다윗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나도 왕을 죽이고 왕이 됐는데 이놈들 누가 나를 지금 공격하지 않을까? 누가 나를 또 쿠데타를 일으키지 않을까? 그러면 또 하나의 폭군이 되는 겁니다. 사울처럼. 우리는 우리 생각이 맞는 것 같아요. 내 길이 지름길인 것 같아요. 이렇게 가야 빨리 가는 것 같아요. 언제 그런 방법으로 시간 걸리고 돌아가고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방법으로 어떻게 하냐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느려 보이고 더뎌 보이고 돌아가는 길 같고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의 지혜로 일이 되면 되는 게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길은 가장 느려 보이지만 가장 빠른 길입니다. 가장 더디어 보이지만 가장 확실한 길입니다. 우리의 길은요 빠른 것 같지만 망치는 길이에요. 우리의 길은 잘 되는 것 같지만 망하는 길이에요. 여러분 초반에 돈 따면 끝에 다 잃는 거 아시죠? 그래서 라스베가스나 어디 가가지고 초반에 돈 따는 거 좋아하지 마세요. 그 필 때문에 이거 되는구나. 그것 때문에 딴 것도 날리고 들고 간 거 다 날리고 와이프 거 다 날리고 카드 다 긁고 패가 망신하는 거예요. 초반에 잘 되는 거 좋아하면 안 돼요. 내 뜻대로 했으니까 봐 잘 되잖아. 그걸 여러분 믿으시면 안 돼요. 그게 잘 되는 게 아닙니다. 잘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느려 보여도 하나님의 방법대로 가야 되는 거예요. 정도로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걸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걸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내가 뭘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면 할수록 그게 함정이 되고 나도 망하고 공동체도 망하고 다 망하는 겁니다. 다윗이 복수하지 않았다는 것은 그의 성품이 주님을 닮아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나라에는 하나님의 일꾼이 필요한데 그 하나님의 일꾼의 자질은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능력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닮은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닮아가는 태도입니다. 그것은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성도의 자세입니다. 그 모습을 다윗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다윗의 모습을 쓴 거예요. 사울은 누가 봐도 키가 다른 사람보다 머리 하나가 더 크다 그랬고 얼마나 외적으로 뛰어났는지 다윗이 처음 사울의 옷을 입었을 때 아기가 어른 옷 입은 것 같아서 갑옷을 입을 수가 없어서 벗고 나가서 싸웠다 그랬습니다. 그에 비해 다윗은요 사무엘이 찾아왔을 때 그 아버지 이새가 리더감이 될 아들을 내놓으라는데 위로 일곱 명의 형들을 다 소개하고 마지막 여덟째 막내가 있다는 건 생각도 못한 거예요. 사무엘이 일곱 명밖에 없어요. 다른 아들 없나요? 없는데 여덟째가 있긴 한데 들에 나가서 양치는 꼬맹이인데 꼬맹이가 뭐 하겠어요? 아버지도 그 가능성을 인정하지 않았던 보잘것없는 양치기였어요. 할 줄 아는 거라고는 하프타고
돌 던지고 양치고 이게 다예요. 뭐 대단한 게 있어서 이스라엘 역사의 전무후무한 왕이 되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는 별명을 얻습니까? 능력이 아니에요. 능력이. 그것은 태도입니다. 그것은 마음가짐이죠. 그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모습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으려면 능력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하나님을 닮은 성품으로,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태도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그분 앞에 서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다윗처럼 하나님을 닮아가는 일꾼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진지하게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내가 사울의 자리에 서 있는가, 다윗의 자리에 서 있는가.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윗의 자리에 서서 주님에게 쓰임받는 일꾼 되실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 찬양 드리겠습니다.